옛날 옛날에 어떤 저승사자가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내가 책상에 가다 버려. 내가 책상에 가다 버려. 너가 가. 와우. 우와, 지린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도 엄연히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아니, 이게 누구야? 회장님이잖아. 정말 딱 맞춰오셨습니다, 회장님. 온 지옥이 난리가 났어요. 브레드가 적절한 검토 없이 아무 영혼이나 걷어들이기로 결정했거든요. 저희 전 부서와 과도한 업무에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저처럼요. 아, 동료들과 얘기해보세요. 서로 우들 말이에요. 이 모든 난리들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회장님, 그리고 곱게 죽으세요. 회장님, 죽음 주식회사 시세 되돌려둘 준비 됐나요? 개미 너무 힘줬다고 어딘가부터 삐끗하지 마시고요. 기압을 넣어보세요. 튜토리얼 같아요. 아, 내가 배운 기술이 망치 위드는 거였네. 저거 써야죠 이제. 꾹 누른 다음에 공격 눌러야 돼요. 네, 필살기. 오. 이것도 누르는 키에 따라서 공격이 달라져요. 방금 X 누르셔서 낫 기술 나온 거고, 망치 누르면 망치 누르는 거. 자, 망치 필살기 간다. 오, 좋아. 아, 이렇게 치유하고 저기 물약 개념이네. 우와! 오! 오!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옆으로 가서 칼로 때리고 나수로 때리네. 이 새끼는 씨발놈이. 너희 망치로 맞. 너희 개새끼 망치로 맞아. 뭐야? 망치로 보통 근데 게임 잘못 만들었네. 망치로 휘두르면 위협. 여기서 망치로 휘둘렀다면 밑으로 뻥 찍어야 되는데 이거 해봤는데 망치로 맞아 이 개새끼야. 보스도 나오겠네? 아유. 필살기 쓸 수 있지만 안 쓸래. 나 망치가 편하다. 한 방에 죽이는 게 좋아 나는. 오? 오! 이 새끼들. 너희 개새끼들. 너희 개새끼들. 받아라! 아유. 이런 데서 필살기 쓰는 거지 뭐. 어? 뭐고? 피 채우기 바로 채워줄게. 일단 1단계 보스 그를 잡으러? 아, 이 책 쓰는 새끼들이 되게 좀 피하기가 힘드네. 오, 뭐야? 불화살. 곧장 날아가서 불태웁니다.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오, B버튼. 오! 나 이거 마음에 들어. 계속 못 쓰는 거야? 아, 밑에 있는 스태미나를 쓰는 거구나.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약한데? 이러면 낫으로 휘두르는 게 낫겠다. 자, 갈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아 장비 창고로 갈 걸 그랬네. 여기는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장비 창고로 갔었을 걸. 에이 씨발. 이렇게 몇 단계 돌다 보면 이제 보스도 잡고 하겠지. 일단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스피디하고 재밌네. 나 또 로그라이크 좋아하는데. 점점 적응해 나가는 느낌으로 이제 안 맞고 하잖아. 아, 한 대 맞았다. 뭐가 나왔는데? 에스프레소 커피 순수 치유. 오, 바로 치유해주는 거구만. 바람의 쿠나이? 뭐지? 이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는구나. 불화살 존나 쓰레기지 않았어? 맞지? 근데 이게 데미지가 불화살은 한 방에 15고 마나는 15씩 따라. 근데 바람의 쿠나이는 딜이 5짜리인데 마나가 4밖에 안 달아. 베어거수는 내가 좋아하는 망치니까 망치는 놔두자고. 이건 바람의 쿠나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바람의 쿠나이 가보자. 약간 이 메이플 그 도적 느낌 나는 거 아니야? 맞지? 존나 약해 보이는데? 아씨. 어?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딜은 약해 보여도 내가 원래 스타일이 좀 한 방 한 방 세게 가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마치 오오오오오 바람의 쿠나이 필살기. 와, 으악 씨발 병신. 와 개쓰레기 개쓰레기였어. 어어어 잠깐만 좀 빡센데.
피하고 때리고. 되게 안 죽네. 어, 뭘까? 뭘 줄 거야 이번에? 연구한 만화. 어, 좋지. 만화 올려주는 거 아주 좋지. 야잇, 야잇, 야잇. 조르딜. 근데 안 맞을 확률이 높지. 조르딜, 조르딜. 아, 아 뭐야? 존나 약하네. 아이씨 병신. 망치로 시원하게 뽕 때리면 돼. 뭐야? 때리려고 했는데 뭔가 날 잡았는데? 뭐지? 내 느낌이 이상한 건가? 채팅 보고 있어. 근데 채팅 보고 있는데 방송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게임이 재미가 없네. 얘는 입 터는 게임을 해야 되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힘 빠지는 개소리나 하고 있으니 지들이 몰이 못하는 거 가지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내가 채팅창 안 읽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는 지켜보고 나서 게임 평가든지 해야지 사람들이. 어? 이거 뭐지? 나한테서 뭔가 뭐지? 이 아우라는? 어, 비탄 만화부서 인사과 사무실 금고. 아 이거 그거네. 스테이지 고르는 거예요. 스테이지를 고르는 거였네. 약간 저 스컬이랑 비슷한 거면 될 것 같아. 그러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으로 이제 쭉 가면은 뭐가 나오는 건가? 저 맨 빨간색이 보스 방이고요. 어. 다음 스테이지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색깔이 나오는 거잖아. 아닌가? 금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나올 것 같고요. 어. 비탄 만화 부서는 뭐 패시브 템이 나오는 것 같고. 어. 가운데 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 돈 주나? 인사과 사무실은 뭐가 나올까? 금고? 어디가 좋을까? 만화는 딱 만화 방금처럼 내가 방금 비탄 만화 부서를 온 거야. 보스전 가기 전까지 파밍을 해야 되는데 금고가 낫겠지? 금고가 딱 봐도 아이템이나 뭐 돈 많이 주는 데 같으니까. 다 이거저거 가보고 나서 결정하자. 괜찮은데? 게임 되게 디자인도 잘 만들었고. 게임도 14,000원인가? 이 정도면 되게 싼 거고 나쁘지 않아. 어, 난 한방한방이 시원한 망치가 좋아. 망치 때리려면 되게 오래 걸리네. 근데 보통의 망치 위두르는 그런 다른 게임들보다는 좀 달라 느낌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한방 때리지. 원래 망치 때리면 밑으로 뽕 찍어야 되잖아. 수직낙하 하면서. 그런 맛은 없네. 내가 좋아하는 망치의 느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필살기 이게 제일 나아. 일단 낫으로 때리는 게 기본 무기가 가장 괜찮은데. 오 존나 재밌다. 혼맛이 지리네. 망치로 때려주고 때려주고. 뭐 줄 거야? 뭘 줄 거야? 뭘 줄 거야? 어? 아직 세. 어 잠깐. 어! 존나 아팠어 씨발. 개새끼야. 검도 나오고 그러겠다. 야 나 되게 재밌는데. 존나 중독되는데 이거? 근데 1단계 보스가 얼마나 강력할까? 아까 게임 리뷰 보니까 이게 그 엘든링보다 어렵대. 얼마나 빨리 쓰는가. 페널티에 의해 부여되는 저주를 무력화합니다. 아 저주템도 나오나봐. 페널티. 오케이 먹어줄게 바로. 저주 퇴치. 지금 아까 먹었던 쿠나이는 진짜 거의 진 쓸데가 없어. 병신템 봐봐. 딜 개조루에다가. 아씨. 아씨. 공중에 떠있는 애들 잡기가 좀 빡세네. 아 뭐 안 나왔네. 어 상점? 상점 가보자.
상점. 아, 이렇게 고르는 거구나. 치유의 보주입니다. 충전은 1회. 피 채워주는 거. 불화살. 아까 먹었던 거잖아. 병신. 3점 업그레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저게 화폐 단위가 저게 없어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나오잖아. 씨발 뭐야, 화면 괜히 왔네. 바로 보스라고? 템을 이렇게 못 먹었는데? 낫으로 잡을 수 있을까? 왜 반대? 아니야 아니야, 돈 더 아껴서 가야지. 귀엽다. 일단 패턴 파괴야. 오, 졸라 쉬운데? 우와 존나. 와 씨발.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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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잠깐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렇게 피 깎아서 언제 죽여? 어이야! 와, 씨발. 솔직히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좀 내가 당황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아, 쿠나이 먹으면 안 되겠다. 개쓰레기다. 딜이 최고네. 오케이, 알겠어. 다시 가보자. 원래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는 게임이야. 오늘 목표는 일단 1단계 왕을 잡는 거야. 중국어를 하네. 아, 내가 먹었던 템들에 대한 정보랑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템이 이렇게 많아? 무기가? 무기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 그거를 이제 뚫으면은 무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지금 내가 45금밖에 없는데? 무기가 나오죠. 일단 1원짜리 대문호의 창 여시고 그 밑에 보면은 뭐 저 150만의 처치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업적을 달성을 하면은 뚫는 비용이 싸져요. 95%대까지 되네요. 자, 잡아보자. 잡아보자. 잘 만들었는데. 예전에 내가 아니야. 빨리빨리 잡아줄게. 최대한 빨리. 왜냐면 나는 경험치를 쌓았거든. 빨리빨리 잡고 왕빨리 잡아버리자. 좋아. 아,
아 씨발놈아. 야 씨발 새끼야 몇 대 때. 야 씨발놈아! 아 몇.. 너무 많이 쳐맞았는데? 괜찮아 초반이야. 장비 창고. 장비를 먹어야지. 어? 어떻게 했지? 아! 내려찍기 기술 있네. 아 밑으로 내리면서 때리니까 내려찍기 기술이 있어. 이렇게. 어 뭐야? 방금 뭐 한 거야 나? 어어 나 방금 뭐 했어? 뭐지? 어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지? 아 알았다. 피가 너무 없다. 근데 나 아까 똥땡구한테 너무 맞았어. 낫 및 망토의 공중공격 데미지 아니마 소모시 일시적으로 마나 소모시 일시적으로 데미지 5를 추가로 준다. 주문 시전시 일시적으로 데미지 5 준다. 이거는 공중공격 데미지 35%가 좋지. 아까 책같은 애들 때릴 때 좋잖아. 이걸로 가자. 뭐야? 저준가 뭔가? 아 씨발 한 대 막아주는 그런 거였나? 지린다 공중공격. 공중으로 찍기만 해도 딜이 나 딜이 달라. 딜이 이렇게 이렇게. 뭐지? 나왔다. 아 씨발 불화살이야. 근데 병신 딜 쓰레기인데 이거. 어? 괜찮은 것 같기도. 근데 얘가 필살기는 좋을 수 있잖아. 불화살을 필살기를 썼을 때 위험한 층? 뭔가 위험할수록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어때? 바로 가줄게.
야 보라살 근데 왜 이렇게 좋냐? 아 근데 만화 너무 늦게 차 씨발.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 재밌다. 스피디하고. 아 씨발. 받아라 불화살. 뭐? 아이씨. 어? 와 씨. 아까 저 돼지한테 맞아서 그래. 아 짜증나. 그러니까 딜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은 저렇게 했어서는 안 됐는데 첫 판이 좋았다. 이 중에 하나 못 따가나? 그 저기 좀 줘라 알프야. 그 팁. 팁이야? 무슨 팁이야? 게임에 대한 팁. 좋아. 확실히 실력이 늘었지. 피해주고 때리고 잡고. 보자. 낫의 충전 공격 데미지가 50% 추가. 출혈의 최대 충전 5 증가. 사망학자 보복. 보복시 이거 내가 낫밖에 못 쓰잖아 지금. 낫을 써야지 뭐. 게임이 망했나봐요. 왜? 게임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나온 지가 한 달 넘었는데 이 해본 나이스데이 갤러리를 갔는데 지금 안 올라옵니다. 나무 위키 같은 거 없어? 없네요. 나무 위키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엘든링 때문에 그래. 다들 엘든링 즐기느라 이런 게임은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되더라고. 데드셀 같은 경우도 그랬어 예전에. 근데 나중에 점점 갓겜으로 칭송받았지. 이 게임은 갓겜인 것 같아. 스피디하고 재밌어. 장비 얻으러 가자. 바로 잡아줄게. 다 뒤져. 안 뒤진 새끼가 있어? 아 씨발! 한 대 맞잖아! 괜찮아. 오! 검이다! 진동검! 모든 무기 치명타 확률 5% 증가. 200% 데미지를 가할 확률입니다. 치명타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오 홀리 정화. 아 근데 좀 딜레이가 아쉽다. 충격파? 하나 또 먹었어. 나이스. 아 원래는 이게 메커니즘이 낫을 주로 쓰되 이런 것들 한 번씩 써주라는 거야. 보조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충격파는 애들 그거 지키네. 기절시키네. 그지? 어, 이 충격파 괜찮다. 아, 씨발 새끼야. 너 때문에 아까 몇 대 맞췄는데. 개새끼야. 와, 25, 25, 25, 75 데미지 들어간다고? 칼 되게 괜찮은데? 와우!
아 얘네들 안 걸린다. 와 오. 좋았어. 아 마나를 주네. 피를 줘야 되는데. 위험한 층. 프리즘이온 보관. 이게 아까 상점에서 아이템 리셋 시켜준 거였지. 금고 갈까? 금고는 그냥 돈 주는 데고. 위험한 층 가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충격파? 충격파? 오, 마나 충전. 아,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 간다 슈퍼 필살기. 그만 때려. 그만. 피 좀 줘 피.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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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상점 가서 저거 사고 사오자. 약점. 피가 너무 없어. 대문호의 창? 아까 그게 그건가 보다. 대문호의 창 아까 내가 뚫었잖아. 이거 30 영혼이 들어가는데? 코피 코피 먹자. 코피 피 올라갔어. 아 근데 피 너무 짜게 준다. 38원 있는데 대문호의 창을 살까? 그래서 그냥 기본 무기를 없애버릴까? 아! 충격파도 진동검도 너무 좋은데? 창도 근데 써보고 싶기는 해. 아 뭐하지? 일단 진동검 써보자. 나 진동검 말고 저기 충격파 써보자. 그 대문호의 창. 아! 아 씨발! 뭐야 이게! 진동검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충격파도 되게 괜찮아. 아이씨. 돈 날렸다. 딱 그 아이템 색깔을 보면은 흰색이네요, 대모노의 창이. 쓰레기네. 아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 예. 제어실은 뭐야? 뭐야? 낫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가?
아니 나 진동검 업그레이드 할래. 에? 아 영혼을 모아가지고 진동검을 업그레이드 할 걸 그랬네. 시발! 이건 뭐야? 아 프리즈미움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제 낫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이건 변형 업그레이드. 아 오케이. 넌 뭐고? 브레드 잡자. 시스템 알아가는 거니까 뭐. 넌 뒤졌다. 어 뭐야? 씨발 이렇게. 아니 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 내 새끼 잡을래. 아 존나 알봤네. 뒤졌다. 이 금으로 이제 아이템들을 뚫는 거구만. 그쵸. 그 밑에 업적을 완료하면 완료할수록 아이템이 싸집니다. 학살 대검 누르시죠. 무언박지 안 하네요. 다른 것들은 너무 비싸다. 네 다른 뭐 절감자 100마리 잡고 해야 싸집니다. 많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빨리 뚫어진다는 얘기네. 아이 키보드는 난 패드가 좋아. 플스충이라. 이번에 좀 좋은 아이템 좀 먹어보자. 낫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좋겠어. 낫이 최고야. 유행을 바라지 말고 기본기부터 쌓자. 1단계 왕동 5점 너는 족밥이야. 족밥이라는 마인드로 해야 돼. 위험한 층, 무조건 난 위험한 층. 게임이 크게 스트레스도 없고 괜찮은데? 나 로그라이크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씨발! 근데 이 새끼는 너무 짜증나네.
이번에도 오겜 바보지. 이거는 게임에 재능이 없는 거지. 공격을 받을 때마다 효과가 발동한다. 보복. 출혈의 최대 충전 매 타격 시 보너스 데미지를 입힌다. 콤보 중 무기를 바꾸면 보너스. 아 이건 좀 빡셀 것 같아. 콤보 중에 무기를 바꾼다? 낫으로 두세 대 때리다가 다른 걸로 때리라는 얘기지. 매 타격 시 보너스 데미지가 나는 것 같아. 가장 깔끔하지. 새로운 또 알았어. 새로운 거 뭐냐면 어? 나 보러 피 채워버렸다. 아 채운 게 나아. 근데 그니까 이거 봐봐.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알았어. 이거 위로 올려치기 내려치기 바닥에서 긁기. 어 올려치기 내려치기 이거 있으면 이제 책 짧게 쉽겠지. 올려 내려치기 올려치기. 아 씨발 안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면서 야무지게 잡아주고. 아 씨 아 아까 그거잖아 병신. 광풍했구나. 개역겨운 템인데. 어? 뭐야? 아까랑 다른데? 오? 그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장비 창고. 근데 이거도 데미지가 50밖에 안 들어가. 병신이야. 아, 2단 점프 이렇게. 한대도 안 맞았다. 미친 거 아니야? 나 이거 깨고 방종한다니까? 방종하라고 지금? 싫어. 우와! 노란색 템! 별의 발광! 씨발 뭐야 이거! 우와! 뭐야? 필살기도 아닌데? 오케이. 이거를? 우와! 미쳤다, 별의 발광. 존나 재밌는데? 아, 바람이 있구나. 안 써. 꺼져. 팔 수는 없구나. 팔면 좋은데. 마나 부서 소울라리 보관. 소울라리를 넣자. 그래서 나중에 소울라리를 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소울라리가 좀 모였어. 소울라리.
코나 이제 개쓰레기다. 코나 이제 개쓰레기야. 이거 봐. 두 대를 써도 안 죽어. 몇 번을 써야 돼? 이래도 안 죽어? 와, 코나 이제 개쓰레기. 이건 좋아. 와, 미쳤다. 잠깐만, 개새끼들 와. 너 일로 와, 이 개새끼야. 와, 한 방에. 미쳤다. 팀 개잘 나왔는데? 근데 이거 저기 정신 못 차리는 순간에 끝나. 진짜 정신 차리고. 오케이, 댐벼 개새끼들. 뭐야 나 왜 이렇게 맞았어. 안돼 멈춰. 씨발, 이거 깨려면 얼마나 남음? 아, 개 짜증난다. 존나 처맞았어. 아, 미친 비서 쌍년. 이거 비서년 미쳤네. 죽어 미친년아. 오, 망치. 나 망치 괜찮았던 것 같은데. 베이거수를 쿠나이랑 바꾸자. 아, 근데 베이거수는 올려치기 내려치기 안 되네. 뚱. 타네이저의 사무실? 이건 뭐지? 하나씩 다 가봐야 돼. 뭐야? 뭐야? 나 이 게임 고정 컨텐츠로 가져간다. 씨발놈, 너 딱 기다려. 내일 깨줄게, 개새끼야. 아, 존나 빡치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잉. 저녁에 봐. 빠잉.